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대망의 서버 이전인데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버 이전에서 중요한 점은 내일 10시에 이전이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50레벨 이상만 서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킹덤 단위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킹덤 단위로 이동하다 보니 서버가 조기에 막힐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나머지는 가볍게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번 서버 이전의 행방은 대한민국 부동산 집중과 비슷할 듯 합니다. 부동산 초기에 인프라가 높은 서울에 집중되던 인구 밀도가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감으로 젊은 층이 경기권을 찾기 시작한 것처럼 과거에는 최상위 대도시 서버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중도시 서버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아쿠아리스 서버로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각 조사를 하던 중 아쉬웠던 점은 예전과 다르게 게임 화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걸까요?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노력해주시고 알아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특히 전설 킹덤에서 사람을 뽑는다니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아직 제2나라에는 다양한 능력자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번 기회에 킹덤 홍보를 잘 보고 꼭 찾아가 보세요. 더 많은 홍보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크필 점령 횟수를 보면 각 서버별 화력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이번 서버 이전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부터는 각 킹덤과 개인 전투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 전에 꼭 참고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갱공이었습니다.